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환상을 한 커트라도 봤다. 예. 뭐, 긴 것도 괜찮고, 한 커트도 괜찮고요. 혹은 내적으로 한마디의 어떤, 주님의 내적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내적 소리로 듣는 거예요. 예. 들었다. 예언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의 긴 것들을 받았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사인이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부분에 사인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 손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들고 계셔 보세요. 네. 예.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주님이, 제가 이거 이 시간에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주고 싶어 하세요. 너무나 주고 싶어 하는데, 이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 무슨, 나 같은 자에게 예언이 열릴까? 내가 어떻게 통변을 할까? 아직도 몇 년은 더 기다려야 될 거야. 뭐, 이렇게 그냥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주님이 이렇게 주시려고 해도 믿지 못해서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은사를 너무 높은 곳에 두세요. 많은 분들이 저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걸 내가 이렇게 끝내려면 내 키가 한참 자라야 되고 막 뭔가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막 내가 뭔가 아주 하나님 보실 때에 막 합당해야 되고 막 그래야만 내가 키가 커서 저걸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조금 조금의 이야기, 그런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 주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훨씬 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물으셨잖아요, 아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사랑한다면, 그러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 안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첫 번째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질문 안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이 거룩하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결하게 살고 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외치세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드릴 거 없는데 고백이라도 확실하게 드려야죠. 여러분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마음을 실어서 주님 사랑한다라고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드리는 거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예. 네. 여러분이 무슨 이렇게 조건이 합당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고 할 때는 그냥 믿고 받는 거예요. 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하면 그게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그걸 원하면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그 시간에도 막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 시간하고 여러분하고는 동떨어진,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주님이 그냥 주신다고 하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으세요. 예. 여러분, 비가 오면 다 맞잖아요. 비안 맞으려고 피해 있는 자만 빼고 비가 오면 다 맞아요.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손아귀를 부어주십니다. 왜 그러신지 몰라요, 저도. 왜 그러신지 몰라요. 그냥 보너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냥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받으시면 돼요. 예. 주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뭔가 선물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2013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 주일날 예언훈련학교에 주님이 뭔가 선물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방언 못하는 자 방언 열어주시고. 방언 받으셨어요, 두 분. 예. 그냥 믿고 하셔요. 예, 방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방언이 너무 어려워서 몇 년에 걸쳐서 겨우겨우 받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모하고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오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본 거, 의심하지 마시고, 예. 우리 지사님 뭐 보셨어요? 두 번째. 네.
네, 할렐루야. 저를 위한 걸 보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보신 분, 뭐 보셨어요? 누가 보셨어요? 여기 끝에 빨간 세타 입으신, 예. 네. 들으셨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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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음이 임하고 진동이 막 일어났어요. 네.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막 준대는데 저렇게 해서 받는 거 맞나? 막 이런 분 있어요, 또. 여기서. 아니, 은사를 저렇게 해서 받는 건가? 막 판단하고 있는 분 계세요. 지질이 복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런 분은. 예. 이건 100%, 200% 맞는 예언이에요. 절대 못 받아요. 예. 여러,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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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렐루야. 예. 어디요? 아. 예.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으면 나타나요. 믿으면 나타나요. 왜못 받아요? 안 믿으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네.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게 믿는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내가 천국 가려고 열심히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는다 착각해요. 근데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요? 소리가 작아졌어.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믿음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은사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 은사는 내 의로움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1년 된 사람도 받을 수 있고 한달된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예, 하나님이 그거를 뭐 때가 돼서 부어주시,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믿음이 있다면 받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 통역의 은사가 온것 같다. 오늘 기도할 때 확신이 왔다 하시는 분. 제가 손들라고 할때 드는 게 교만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나 통변 은사 받았어요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시키는, 이렇게 확인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왔다. 어떤 예언적인 것들이 나에게 왔다고 느껴졌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할렐루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보여주세요. 예, 들려주세요. 자꾸 귀찮게 하세요, 주님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있었잖아요. 여기에 비가 왔어요? 예, 성령의 은사에 비가 왔어요? 여러분이 그걸, 비를 맞았다라면, 무언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자락이라도 젖었을 거예요. 그죠? 그 영적인 비에 여러분이 옷깃 한 자락이라도 젖었을 거예요. 주님,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저에게도 분명히 그 비가 맞았는데, 저에게도 주님 나타나게 해주세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은사를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주님이 또 부어주셔서 하는데,
이 은사를 여러분이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면, 이 은사로 무슨 벼슬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큰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혹은 하나님 옆자리에 앉은 것처럼, 예, 은사가 열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자체가 교만한 생각이에요. 은사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열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측근이 돼서 하나님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너희들은 이제 내말잘 들어. 나한테 잘 보여야 내가 하나님한테 잘 말씀드릴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많은 은사자들이 은사를 갖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이렇게 굽신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어떻게 갖냐면, 아, 은사를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은사를 받으면 저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권한을 갖게 되는구나. 뭐 그런, 하나님 은사를 받으면 저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조종할 수 있는 거구나. 다 잘못된 은사 사역이에요, 그런 거.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고 이 예언 훈련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다 잘못된 은사예요. 은사의 사용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은사는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주님이요, 여러분하고 친밀해지길 원하세요. 주님의 백성들하고 주님의 자녀들하고 가까워지길 원하세요. 정말 좀 이렇게 눈 맞추길 원하고 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너무, 너무 뭐랄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이 막 애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 내가 이거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다들. 자유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다 자기를 살피고 있어. 물론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늘 그러면 언제 주님이 얘야, 내가 왔다. 그러는데도, 아,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계속 그것만 집중하면 주님이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아, 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 그렇구나. 깨달았으면 그 말씀 안에서 그냥 풀어놓으세요. 예. 복음이 선포됐으면 그 안에서 누리세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주셨다. 내가 그 안에서 건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아멘하고 그냥 누리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즐거워하시고, 예. 그때그때 주시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놀자. 그럼 함께 놀고, 춤추자. 그럼 춤추고. 그런 걸 즐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항상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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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 그러기만 하는 자는 주님도 보실 때,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항상 기도만 하고 항상 주여 주여만 하고 그러고 있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과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누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때로 이렇게 이벤트를 하시면 거기서 기뻐하면서 마음껏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뭡니까? 쿵 하면은 예. 짝 하면 손짝 이렇게 같이 손뼉쳐 소리 내고, 그런 것들을 맞출 줄 아는 자가 이게 주님하고 통하는 자예요. 근데 은사를 왜 주시냐? 그걸 잘하게 하려고.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주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으니까. 사랑을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내가 훈련받은, 내 부모님이 나한테 그랬고, 내 부모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냐?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내가 부모님이 화내는 거할 때, 내가 부모님 말을 잘 들을 때, 성적 올라갔을 때, 뭐, 예, 착한 일 했을 때, 시키는 거 잘했을 때, 그럴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셨지.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이렇게 박혀 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세뇌되어 있어, 우리의 그, 이 육적인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그 좁은 육신의 엄마 아빠처럼 만들어놔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그렇게 꼭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시잖아요. 예. 여러분이 왜 여기 있겠어요? 주님이
주님 사랑하시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 안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 사랑 안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기 오게 하셨고 여기 앉혀 놓으신 거예요. 예. 거기까지 느낄 줄 알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해라 라는 게, 여러분 그냥 이건 다 당연한 거. 내가 오늘 밥 먹는 거 당연한 거고, 교회 오는 거 네 발로 걸어왔으니까 당연한 거고, 예. 내가 여기 있기로 했으니까 있는 거 당연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다 여러분이 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은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 없는 것만 보이는 그런 수준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여러분 발걸음 한 걸음 뛰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걸 깨달으면, 정말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눈 깜빡이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으로 숨을 쉬고 눈을 깜빡거리고, 예, 이런 것조차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고 그걸 감사하는 자가 예민하게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예민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을 거시고 나를 이렇게 쓰다듬으시고 때로는 말없이 손을 얹어주시고, 예, 그러는 주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늘 없는 것만 보고 없는 거, 아,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사는 게 이래, 늘 그러고 있는 자는 주님이 와서 이렇게 품에 껴안아도 몰라요. 못 느껴요. 아직도 나는 춥고 외롭고 주님 품에 안에 있어도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느껴요.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에 여러분에게 와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꾸 여러분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맞추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추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추는 자가 되세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자꾸 나한테 주님을 맞추려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아,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에요?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예요? 하나님이 누르면 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 원하는 거 누르면 내보내주시고 두드리면 나와야 되는, 주셔야 되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 빨리 깨달아야 돼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께 맞출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주님 마음에 합하게 하는 걸까? 자꾸 여러분의 어떤 관점을 거기다 두시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버려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보는 게 축복이에요. 빨리 그것들을 보고 버리는 거. 아, 내가 이게 안 고쳐졌구나. 내가 이걸 아직도 못 버리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게 내 삶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내 안에 들어앉아 있구나.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내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으로 다시 채우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계속 더 채워지고 채워지는 거죠. 계속 주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세월이 가요. 변화는 안 일어나요. 신앙의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판단만 커져요. 아는 건 자꾸 생겨가지고 자꾸 판단해요. 예. 아, 저건 저게 아닌데, 아, 찬양을 왜 저렇게 하지? 예. 그렇게 재짓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해? 저건 왜 저렇지? 아,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의 모습이, 예,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전에는 내가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보니 난 더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보내면서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이 더 조금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 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면 여러분 성장한 거예요. 예. 작년보다 더 여러분이 감사한 것들이 더 많아졌다. 그럼 여러분 성장한 거예요. 다른 게 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은사가 막 열리고 그게 성장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이전보다 여러분이 더, 예, 잘안 부딪히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됐다. 수용하게 됐다. 예, 그냥 용납하게 됐다. 전에는 용납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용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성장한 거예요. 그러세요? 여러분 올해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생명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은 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요, 그런 자는. 여러분의 삶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느 한 부분에라도 꼭 성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걸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짐재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볼땐참 행복해 보여요. 그냥 얼굴에 봐도 행복해 보이고, 처음에 이렇게 오셨을 때랑 지금의 모습이랑 한 꺼풀 벗겨지고 두 꺼풀 벗겨지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막 길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가 이제는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짐짓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짐짓교회의 그 예언훈련학교 22강, 예, 22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언에 대해서 뭐또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의 바래기는 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예언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겸손하게 예언하는 분들.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은사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이렇게 영어로 뭘 봤다, 뭐 알았다, 그걸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예,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줄수 있는 통로자, 그런 예언자가 여러분 가운데 좀 나오기를 바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좀 여러 그 사역자가 이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꼭 나타나더라고요. 예. 꼭 은사가 열리면 왜 이렇게 높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누누이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은사가 열리고 뭔가 내 입에서 예언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이상해져요. 예. 그래서 주님께 제가, 주님, 제가 이걸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주님께 묻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은사가 열림으로 인해서 그 순간 보면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물론 그 전체로 보면 한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은사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거치는 과정이긴 한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자가 없었잖아요, 별로. 저도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할때 이걸 가르쳐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좌충우돌, 넘어졌다, 일어났다,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 실수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하는데, 정말 이렇게 제대로 잘 세워져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언을 할수 있는 많은 예언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예. 같은 영어로, 또 주님이 원하는 같은 마음으로,
은사가 열렸으니까 더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 서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계시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해석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봤죠? 계시는 뭡니까?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 꿈으로 꿔지는 거, 또 음성으로, 내적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 다 계시예요. 근데 그 계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 해석,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A인데 내가 그걸 B로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버려요. 전혀 다른 계시가 나와버려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는요, 오히려 이렇게 영적으로 좀 열려있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예.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그 계시를 푸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 풀면요 전혀 엉뚱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시를 해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계시적인 것들, 상징적인 것들을 해석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것들, 그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마음일 때. 예. 즉, 뭐냐면 우리 안에 너무 교만이 많아. 우리 마음이 너무 고집스러워. 완고해. 이럴 때. 그런 마음 상태로 있을 때 이 해석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풀어버리는. 근데 이 안에,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요. 이 교만이라는, 창을 통해서 계시를 풀어요. 그러면 굉장히 판단하는 해석이 나갈 수 있어요. 예.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해석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왜곡시켜요. 해석이 잘못되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에, 예.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예언하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럴 수 있잖아요. 불편한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어떤 누군가 이렇게 걸려 있고 어떤 사람과는 또 뭔가 이렇게 오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게 마음에 많이 있으면은 그 계시가 왜곡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받는 그 계시 자체가 잘못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 마음 안에 저 사람에 대해 미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받는 계시 자체가 잘못된 걸 받을 수 있고요. 계시를 제대로 받아도 해석을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해석이 잘못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언적 계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마음, 예. 평안한 마음, 관계에 얽히지 않는, 예. 그 관계가 열려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계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을 내가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를 받아도요, 많은 분들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어떤 분이 꿈을 꿨대요. 근데, 버스 운전을 하는데,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고, 그리고 자꾸만 뒤로 간대요. 차가.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목회자예요. 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은 이러한 계시를 푸는 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제가 꿈, 환상, 해석 그거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차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말한다. 그게 뭐 사명일 수도 있고 내 진로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내 관계된 일을 상징한다. 예. 그럴 때 그게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면 지금 뭔가 후퇴하고 있는 예. 그런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있는 거. 근데 너무나도 더 설상가상이 뭐예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가다가 예,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뒤로 가.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는데 뒤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더 뒤로 가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은요.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 알수록 계시를 푸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딱 들으면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풀게 돼요. 그런 어떤 지혜가 오는 거죠. 자, 시험을 보는데, 자꾸 시험을 보는 꿈을 꾸는데,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답을 못 써요. 그리고 막, 이 필기도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다, 여러분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꿈인지 몰라요. 심지어 학교에 다음 그 과정을 진학을 하려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예언훈련 학교를 이제 22강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임재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꿈 해석도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 줄 아셔야 돼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예언의 영을 받고 이렇게 지식으로 배웠다라면 들으면 감이 와야 돼. 영감이 와야 돼요. 시험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를 잘 보고 답을 잘 썼다. 그러면 그 단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거죠. 근데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볼 준비도 안 돼 있고 시험 공부도 안 했고 심지어 시험인지도 모르고 막 학교에 지각을 하고 막 필통도 안 갖고 오고 그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전혀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단계인 것도 지금 소화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예, 점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잘 자기 삶을 체크해서 어느 부분이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을 해야죠.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분이 그래요. 그런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예화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 시험분을 꿈을 꿨는데 이게 그분이 이제 그 대학원 과정을 이제 마쳤는데 박사 과정을 하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박사 과정을 진학을 하려는 건가요, 목사님? 그러는데 참 제가 마음이 답답했어요. 예. 그래서 계시가 잘못 해석되면 고생에 고생 바가지나. 예.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그 계시가 정말 주님이 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남의 거 풀어줄 때 신중하게 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죠. 그러면 돌고 예, 얽히고 얽히게 돼버려요. 많은 분들이 보면 예언 한마디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어떤 잘못된 상담 한 번 때문에 길을 돌고 도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언자가 된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언적인 계시를 받아서 주는 사람이 됐을 때 또 여러분이 받는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받는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말씀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풀어져요, 이렇게. 아, 하나님이 이걸 바라보실 때는 이렇게 바라보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예. 뭐, 6학년 마쳤다고 자동으로 중학교 올라가죠.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월반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영의 과정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우리에게 통과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돌아야 돼 우리는. 그걸 알면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가 있죠. 내가 뭐 그냥 시간 보냈다고, 뭐 3년 뒤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그랬으면 3년 내가 어영부영 보냈다고 하나님 약속한 게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 안에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면은요, 나를 항상 돌아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기 전에 내가 순종했는지, 내가 준비됐는지를 봐요.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준비되기를. 그래서 내가 그걸 살피고 그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십니다. 네. 절대로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는 이루어주세요. 네.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을 잘 알면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읽으면 무슨 뜻인지 막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알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의 해석을 방해하는 그 몇 가지 중에 첫 번째 의견들이 있어요. 의견들. 여러분, 내 마음, 내가 생각하는 내 의견.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이렇게 내 견해는 이래. 내가 믿는 교리는 이거야. 자기의 어떤 틀이 딱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이 방해가 돼요. 계시를 해석하는데 방해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셨는데요. 내 안에 잘못된 교리가 있으면 이 교리가 해석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시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바르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 계시는 받았지만 내 교리가 나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신학적인 어떤 배경이 너무 크게 자리 잡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교리가, 신학이 내 안에 나의 사상이 돼버리고요. 내 견해가 돼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안에 어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배경에서 성장하셨습니까? 예. 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침례교단. 예. 어떤 교단이든지 여러분이 교단 안에서 묶이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뭐 다 이렇게 교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WCC 때문에 교단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에 없는 거다. 그럼 여러분 옆으로 비켜놓으세요. 교리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언적인 사람이 됐을 때 예언적인 사람이 되기가 힘들지만 굉장히 예언적인 사람이 돼도 편파적인 사람. 교리라는 틀 안에서 예언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잘못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의견들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내 견해가 너무 많으면 그게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데 큰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그 나를 공격하는 공격,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 이런 것들이 해석을, 계시의 해석을 방해하는 장벽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는 주님께서 주신 계시를 왜곡시켜요.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상처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왜곡시킬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속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도자에 대한 상처다. 그러면 지도자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여러분이 계시를 제대로 받아도요, 그걸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잘못된 해석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비단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가는 게 어떤 바른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왜곡된, 꺾인, 잘못된 것들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 우리가 받는 상처는요, 마치 방어벽과도 같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벽이 생겨요. 왜?
내가 이제는 상처 안 받을 거야 하고 내 보호막을 딱 세워요. 내 스스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상처를 받으면 또 보호막을 세워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자꾸 담을 쌓아, 이렇게. 상처 안 받으려고. 벽을 쌓아요. 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이렇게 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요. 이 안에서 이것이 바로 못 나가요. 상처로 인한 벽이 생겨서 이것이 제대로 바깥으로 똑바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처는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깨끗한 예언을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우고 살리는 예언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 안에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상처가 많으면 비판하는 예언이 나가요. 상처가 많으면 비난하는 예언이 나갈 수 있어요. 상처가 많으면 선과 악으로 이렇게 선악과 선과 악으로 나뉘는 그런 예언을 자꾸 하게 돼요. 누구는 옳고 누구는 잘못했어. 예. 이런 식의 예언을 하게 돼요. 예, 그건 바른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은 귀하고 이 사람 천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귀하고 이 사람도 귀하고 다 귀해요. 그런 관점으로 예언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다. 공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건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뭐예요? 어떤 나를 이렇게 변호하고 나를 해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쌓여 이 안에. 그러다 보면 예언이 또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제거해야 돼요. 상처가 안에 많으신 분들은 치유를 빨리 받으세요. 치유는 어떻게 받아요? 제일 빠른 방법, 하나님 앞에 빨리 드러내요. 여러분 속에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빨리 드러내세요. 하나님 나 이거 아파요. 하나님 나 저 사람이 미워요. 그냥 미우면 밉다고 얘기하세요. 미운데 막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요. 내 안에 자꾸 그 미움이 있어요. 자꾸 막 올라와요 하나님. 근데 나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버리고 싶어요. 주님 말씀 따르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처들을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루셔서 좀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상처들을 걷어낼 때, 치유하실 때 그걸 드러내셔서 다시 한번 아플 수 있어요. 왜? 그 상처를 내가 건들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파도 주님, 나 이거 견딜게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주님이 이거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수술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아픈 일이 은혜를 받고 나서도 다시 생길 수 있어요. 그거 좀 속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주님이 확 드러내셔가지고 다 이렇게 내 수치가 다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냥 드러내버리세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그냥 주님 앞에 드러내버리세요. 창피해하지 말고 주님 그래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주님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해요. 난 이제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닮고 싶어요. 더 이상 이제 이런 반복되는 아픔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품에 그냥 달려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할 때 그 상처는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끝나버려요. 예, 더 이상 여러분을 붙잡을 수가 없어.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그걸.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다시 한번 겪는 아픔을 겪을 때 거기서 그걸 못 넘어요. 그리고 또 연민에 빠져. 자기가 막 불쌍한 거야. 나는 너무 불쌍해. 아, 나는 그래. 옛날에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난 너무 불쌍해. 막 자기가 자기를 막 이렇게 불쌍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원수한테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유는 그걸 이제 네가 다른 눈으로 봐라. 네 안에 이게 남아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네가 계속 넘어졌는데 내가 이제 너 이거 치워줄 거야. 숨지 마. 너 이거 다시 이런 거죠. 아이고 불쌍해. 아유 이거 아프지 이러면 얘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예. 근데 그러면 치유를 못 받아요. 예, 드러내서 아프더라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면 이게 주님이 이제 싹 예. 그 면역력이 확 나와서 이 상처가 확 나버려요.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용서가 되고요. 미웠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에 아무 감정이 미운 마음이 안 생겨버려요.
그게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어제까지 미웠던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주셔야만 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상처들이 없어야 여러분 예언 열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언은 열렸는데 이상한 예언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뻥치는 예언하면 안 돼요. 예? 예. 진짜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내가 너를 들어 크게 쓰리라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내가 너를 막 비행기를 태워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리라 막 이렇게 막 부풀리는 예언을 하고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완전히 붕 떴다가 떨어지면요 못 일어나요. 예. 그런 예언자 되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두 가지예요. 너무 띄우는 예언을 하거나 또 너무 비난하는 예언을 하거나 정죄하는 예언을 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혼란스럽게 하고 죽이는 예, 막 헷갈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런 예언자 되면 안 되잖아요. 상처가 여러분에게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쓴뿌리가 여러분에게서 처리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팠던 거 막 그 속에 남아있는 깊은 속에 남아있는 그 쓴뿌리 예, 그게 여러분에게서 뽑혀서 나가야 돼요. 그게 쓴뿌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요 옆에 사람까지 더럽혀요. 내 안에 쓴뿌리가 어느 날 그 환경을 딱 만나면 그 조건을 딱 만나면 그 쓴뿌리가 확 나와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 더러운 물에 튀겨져서 더럽힘을 입혀요. 그게 얼마나 해로운 일입니까? 내 속에 쓴뿌리가 없어져야 돼요. 이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교회 공동체를 깨뜨려요.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쓴뿌리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 자기가 머리가 돼요, 그런 사람.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권위에 순복도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 속에는 은사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열려버리면 교만이 확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 속에 남아있는 쓴뿌리가 보상받기를 원해.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해를 끼치게 되죠. 남한테 많이 무심하던 사람, 남한테 이렇게 무시받고 어렸을 때부터 인정도 못 받고 자라고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처가 대부분 이런 어떤 그 낮은 자존감.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겸손해 보여요. 근데 뒤집어 보면 굉장히 또 그 안에 교만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동전의 양면처럼 겸손한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 거기 교만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 아니고 낮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거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많이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 속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겸손의 모습도 가질 수가 있어요.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 보니까 교만해져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은사가 열려버리면 그 은사를 통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가 열린다. 그러면 잘못 사단에게 이용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죄와 영적인 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죄, 이것은 견고한 진입니다. 영적인 속박 어떤 겁니까? 계속 내 속에 남아 있는 육적인 욕심, 네. 육욕, 정욕 이런 거, 이게 세상적인 것을 막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이게 하나의 속박이에요. 어떤 습관처럼 몸에 배서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거역하는 거. 예. 내 속에 이렇게 거역하는 영.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역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뭘 하면 자꾸 꼬투리를 잡고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아니고 토를 달아. 뭘 하면 꼭 토를 달고 반대 의견을 내고 반대편의 이야기를 하고 꼭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어떤 그게 거역의 영이에요. 거역의 영이 그 안에 있어요. 반항의 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견고한 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속박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견고한 진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은 뭡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그 종교적인 생활 속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법이 돼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그것을 따르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종교의 영에 붙잡혀버려요. 그리고 그 종교의 영이라는 것 안에서 나오는 율법, 이상한 율법이 법이 돼서 사람들을 올가매요. 자기도 올가매요. 그 종교의 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예배의 형식이 종교의 영 안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종 땡땡땡 예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또 뭐 어떤 교회는 또 사도신경을 꼭 하잖아요. 그런 형식대로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적인 형식 안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거기에 그냥 묶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상하고 잘못된 거. 이거는 옳고 저건 잘못된 거. 그런 종교의 영. 여기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단이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건 아닌데 교회 안에 종교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집사는 어때야 되고 권사는 어때야 되고 기준이 다 있어요. 그죠? 예. 그런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속박되어 있는 거죠. 종교 영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언하면 안 되고 또 교회에서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면 안 되고 그게 다 종교 영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묶여 있을 때 그런 자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율법적인 예언, 치는 예언, 판단하는 예언 그런 예언들을 하게 되죠. 계시가 왔는데 이런 것들이 막 남아있다. 하나님이 기뻐한 예언하기가 힘들어요. 진정한 하나님 마음을 흘려보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그걸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게 예언자예요. 예. 근데 그걸 제대로 전달해 주는 통로가 예언자가 그 그릇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면 이상한 게 막 섞여 나가는 거예요. 내 사상이 섞여 나가요. 내 견해가 막 섞여 나가요. 내 쓴뿌리에서 뭐가 묻어가지고 막 상처에서 뭐가 묻어가지고 막 같이 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이 되고 잘못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육신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자, 계시를 방해하는, 계시를 그 해석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예언할 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굳어 있어. 예.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육적인 모습을 딱 보고는요. 그 모습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예언하면 어떻겠어요? 자, 하나님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 계시가 안 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사람들이 그래요. 예, 저도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아주 쉽게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쉬운 방법을 이렇게 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 실패해요. 예.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육적으로 이렇게 옷차림이나 얼굴 인상이나 뭐 그런 걸 보고 예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육적인 판단으로 하는 거죠. 그게 해석, 잘못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 때 눈을 감아요. 예, 눈을 뜨고 해도 방해받지 않을 때는 눈을 뜨고 하는데 그게 막 이렇게 방해가 될 때는 그냥 눈을 감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해서 받고 하고 그런 때도 있어요. 여러분 계시가 뭐 항상 이렇게
연자라고 해서 항상 잘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요일 날도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게 기도를 해주셔야 제가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100명이 넘는 인원을 제가 계속 예언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어요? 제가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기름부음이 계속 부어져야 돼요. 누군가 기도를 해주셔서 계속 기름부음이 채워져야 저도 계속 쏟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치면, 몸이 지쳐버리면 벌써 계시를 받을 때 힘들어져요. 내 몸이 힘드니까. 거기에 이렇게 몸이 힘들어버리면 집중이 덜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육적인 판단을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언하게 되면 또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심을 하시면 그래야 여러분 깨끗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예언이 열리신 분들 축하합니다. 오늘 가서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또 가족을 붙잡고 또 남편이나 아이들을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꼭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게 처음 할 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라고 할 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여유를 가질 수 있어. 받는 분이. 근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그냥 100%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주시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힘들고 부담이 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으로 알아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풀어가시면 돼. 지금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훨씬 하는 분도 그렇고 받는 분도 부담이 덜 돼요. 처음 하실 때부터 너무 그렇게 막 사랑하는 딸아 목소리까지 막 깔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편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실 때 거기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알아요. 그 영이 알아요. 자기 말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시가 이렇게 풀어지는 거지. 뭐 목소리가 뭐 이렇게 막 무게가 들어간다고 그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가볍게 말한다고 그게 뭐 사람이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들으면 성령이 하시는 거면 알아요. 영이. 그 영이 알아요.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깨닫고 눈이 열리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 사모하시고 또 그 목적이 주님 내가 이걸 통해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통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구하시고요.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배워갈 때마다 처리를 하세요. 버리세요. 그런 것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아, 내 안에도 그게 있지. 아, 내 속에 그거 있지. 그럴 때 여러분 그것들을 버리세요. 처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라내시고 하나님 앞에 잘라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자꾸 없어져야 여러분 안에 건강한 내면 여러분의 이 내면이 건강하셔야 돼. 이렇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상처가 다 아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계시가 더 잘 오고요. 여러분이 받은 계시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계시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된 해석이 아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너무 쉽게 자기가 생각한 건데 집사님 주님이 조심하래 괜히 겁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겁주는 분이 아니에요. 집사님 하나님이 힘내래요. 주님이 집사님 사랑하신대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맞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예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언한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찾으세요. 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전해줄 예언할 자가 누구냐. 어떻게 내 뜻을 제대로 좀 전해줄 자 어디에 있냐. 찾으세요. 거기 여러분이 뽑히세요. 준비되셔서. 예, 마지막 때는 예언의 세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예언이 풀어져 나갈 거예요. 준비가 되셔야 돼. 준비되면 주님이 딱 뽑으세요. 너 이거 좀 해라. 너 이거 좀 해라. 그래서 꼭 뭐 신학을 가서 목회자가 되야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주님이 평신도들 가운데 뽑아서 쓰세요. 예.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교육의 장이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이 꼭 과정을 꼭 해서 뭘 따야만 하나님 쓰신다 그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고 평신도 가운데서 순전하고 깨끗한 분들 하나님이 뽑아서 쓰실 때 잘 준비되셨다가 뽑혀서 귀한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으세요. 예. 주님, 여러분이 꼭 응답받고 싶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도 좋고요. 또 다른 것이어도 괜찮아요. 꼭 어떤 틀을 만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또 들려주시는 것, 혹은 방언을 하는데 방언의 내용이 한국말로 속으로 알아지는 것, 그게 다 은사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좀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세요.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해 주세요. 쓴뿌리 제거해 주세요. 예, 그런 것들.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